네, 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우리 26th of June Fri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Oh, I'm so excited that we are going to Busan. I'd love to get some fresh seafood there. Oh yeah, do you like raw fish? Of course. That's the first thing I want to eat in Busan. Okay, we have to prefer fish sushi.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Well, I brought my bathing suit to do some swimming. Oh, Mark! It's January. It's too cold to swim in the sea가 될 텐데요. 자, 일단은요. 오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녀석이에요. I am excited 이란 녀석. 자, 이거 여러분들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exciting 이란 녀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excited 사운드만 들어봤어요? exciting 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exciting 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걸 한번 볼게요. So when you feel something internally 에서 뭐예요? internally 하면 뭐예요? 내부적으로 뭔가 좀 감정을 조금 느낀대요. 그래서 internally, inside가 되면은요 it's a personal feeling,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그러면은요 you should be using an ed adjective, 그래서 ed 형용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 be using 에서 여러분들 ed,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는 ed를 사용해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예요?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기대가 된다가 되니까 excited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not ing를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하는 건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I am exciting about that 이라고 얘기하면요. So if you have,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High interest in something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that's coming up. 그래서 coming up 뭐예요? 나온다라는 의미로 해서 조만간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well, like a concert.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이 가끔씩 다가와요. 일정이 다가와요. 그러면은요. You're not exciting about it. 에서 여러분들 exciting about이랑 그 이것에 대해서 exciting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요, you are excited. 에서 여러분들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he is interesting in music. 자,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you want to say, 여러분들 원하는 거예요. 얘기하기를요, that he has interest in music. 에서 그는 뭐예요? 음악에 관심이 있는 이에요. 그러면은 so he's interested. 그러면은 뭐예요? He's personally interested. 해서 뭐예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보셨죠? I am interested in 해가지고. 그래서 interested i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feel so boring. boring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I feel so boring 이라고 얘기하면 this means 의미합니다. that you're a boring person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사람으로 느껴진대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and other people think you're boring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boring한 사람이다 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you're not interesting, whatever. 자, 그래서 which is a good thing 해서 좋지 않은 거래 to say about yourself 해서 I feel so boring 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so you say I feel so bored 해서 나 지겨워 라고 얘기할 때는 bored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This class, the class는요 is exciting. 왜요? I am excited. 나 완전히 기대돼. 왜냐면 because the class is exciting 한 뭐예요? 클래스가 재밌으니까 나는 기대돼.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갑시다. I am so exciting 한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This movie is exciting. 아니면 this trip is exciting. 이렇게 돼야지 I am so exciting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ED는요. 우리 personal feeling에서 뭐예요? 뭔가 자기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ING 형태랑 그 다음에 ED 형태를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I'm 혹은 I'm 사운드가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I'm so 혹은 I'm so 하고 나서 excited 해서 디귿 받침으로 끝내주세요. 그래서 D 사운드로 끝난 녀석들은 디귿 받침으로 끝내지니까 티드가 아니고 tit 해서 끝나죠. 근데 요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는요 우리 레이지한 사운드인 lit 사운드로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강세가 어디 있어요? 사이 T이에요? 아니면 사이 T이에요? 사이에 강세가 있죠. 만약에 사이 T에 강세가 있었더라면은 이거 T 사운드, lit 사운드로 바꿔주질 못했을 거예요. 어제 뭐 설명드렸어요?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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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ly, Italian 그거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 그거 꼭 기억을 꼭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Italian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 Italian이라고 읽어주는 것처럼 요것도 excited 이라고 만약에 읽었었더라면은 excited을 그냥 그대로 살려줬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excite의 강세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익하고 0.5초 쉬어주세요. 그 다음에 싸이에요. 싸이 싸가 아니고 싸이에요. 싸이 그 다음에 tit 혹은 lit이에요. excited이 아니고요. excited이에요. excited 이거 은근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I 사운드지 그냥 arit, arit, artit이 아니고 itit이에요. itit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합시다. 시작. Excited. 한 번만 더 시작. Excited. 자, 그럼 이거 T 사운드, Lit 사운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갑시다. 시작. Excited. 시작. Excited. 그래서 Excited보다는 사실 Excited 사운드를 훨씬 더 많이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Oh, I'm so excited that we are going to Busan 해가지고 that 이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that we are 해도 되고요. That we are, that we are, that we are, that we are. 이거는 좀 한국말로 적기가 조금 애매하긴 살짝 한데 that we are 이런 느낌인가? That we are, that we are. That we 를 그다음 that we, that we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That we, that we, that we, that we, that we, that we, that we 사운드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는데 요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that we보다는 that we에서 우리 we 사운드로 살짝 걸리니까 that we보다는 약간 that we 사운드 연결될 수가 있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that we are going to Busan 이거 Busan 뭐 Busan 그거는 doesn't matter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할게요. 시작. Oh, I'm so excited that we are going to Busan. 한 번 더 시작. Oh, I'm so excited that we are going to Busan이 될 거야. 자, 그랬더니요. I'd love to인데 일단 어프쇼피티는 뭘 의미한다? Would, would가 아니고 would, 그 다음에 had, had가 아니고 had, did가 아니고 뭐 did 해서 did, had, would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의미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걸 하나 먼저 봅시다. I would like to는 무슨 의미다? 하고 싶습니다란 의미. I want to는 뭐다? 하고 싶습니다의 의미. 근데 두 개 뜻이 똑같아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이거 I want to 같은 경우엔 하고 싶어. I would like to.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더 would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자, 이건 공손함의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걸 훨씬 더 강조, emphasize 할 때 여기 love to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would like to만 되는 건 아니고 I would love to라는 단어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I would love to가 됐네요. 근데 I would sound I would love to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contraction, 우리 이렇게 줄여가지고 combine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I'd가 아니고 I'd love to가 되는 거죠. 근데 love to 하면 3음절이에요. 근데 2음절로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love to로만 가시는 거예요. love to. 자, 그럼 have to는 어떻게 되겠어요? have to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love to, 그 다음에 요 녀석은 have to 사운드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I'd love to가 아니고 I love to, I love to, I love to 이렇게만 사운드를 들으시겠죠?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할게요. 시작. I love to. 시작. I love to. 자, get인데요. 자, 여기서의 get은 얻다, 취득하다 라기보다는 먹다예요. 그러니까 먹다, have란 동사도 많이 쓰고요. 당연히 it이라는 건 무조건 쓰이는 거고. 그래서 get이나 have나 it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paraphrasing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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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I love to get some에서 get some fresh에서 신선한 거였는데 F 사운드 자음 나오고 나서 우리 그 다음에 자음 나오고 나서 있는 R 사운드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bridge 사운드라고 그랬으니까 으리, 으라, 으레, 으루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버리세요. 그러면 fresh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fra 사운드는 안 들어지죠? fra에다가 그 다음에 h 사운드니까 우리 그녀 사운드로 피니쉬를 해서 c보다는 약간 she 사운드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fresh보다는 약간 fresh 할 때 fresh보다는 약간 fresh 사운드에서 살짝 쉬어주시고 she의 느낌이죠? fresh의 느낌. 그런데 fresh seafood를 하지 말고 약간 fresh seafood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H 사운드랑 자연스럽게 E 사운드랑 살짝 약간 연결되는 느낌이 살짝 나기는 하는데 살짝 사운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fresh seafood가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는 좀 느낌이 날 텐데 자 일단은 해산물이라고 할 때 seafood보단 CCCEA 사운드니까 살짝 입모양이 살짝 찢어질 거고요. food보다는 food에서 끝나요. OO 사운드니까 OO 사운드에다가 약간 U 사운드에다가 우리 D로 하면 어떻게 돼요? D급 받침이 되니까 food에서 끝나야지 food 하면 안 된다는 얘기 food에서 끝나는 거여서 fresh seafood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fresh seafood가 자연스럽게 좀 연결돼요. 자, 요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Fresh seafood. 한 번만 더 시작. Fresh seafood. 요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부산에서 있는 그 신선한 seafood를 먹고 싶어 라는 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I'd love to get some fresh seafood there. 했더니요. Oh, yeah. 그래서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라는 건데 우리 이게 raw 하면 뭐예요? 날 것이고요. 법은요. law. 혹은 약간 이건 low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aw니까 내가 이거 so라고 읽지 말고 so라고 읽는 것처럼 이것도 law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날것
Royal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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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혀가 입 입천장에 닿으시면 안 돼요. Royal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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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러 하면서 밀어지는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raw fish 해가지고 raw fish 자체는 뭐겠어요? 뭐 수시랑 뭐 사시미랑 막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통째로 퉁치는 category가 되는 거죠. category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category 아시겠죠? raw fish라고 많이 보시지는 못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섹션에 가시더라도 뭐 월마트나 막 아니면 코스코 이런 데 가셔도 raw fish s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category예요. category 아니면 sushi s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raw fish에서 이거를 회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회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Oh yeah, do you like raw fish가 되는 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할게요, 시작. Oh yeah, do you like raw fish? 그래서 요거는 아,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Raw fish는요, category. 자,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하나의 카테고리. 뭐 밥, 국, 뭐 반찬. 막 약간 그런 카테고리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회라고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스시 근데 스시 같은 경우엔 약간 초밥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사시미란 녀석인데 우리 그 사시미 뜰 때 그 사시미 칼 그 사시미예요. 근데 사시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사시미. 근데 이거 사시미보다는 시의 강세가 있어요. 시의 강세가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 사운드가 살짝 힘이 살짝 빠질 거고 그래서 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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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가 돼서 스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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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를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Like sashimi, like sashimi, like sashimi. 이게 바로 회의 느낌이지 raw fish라고 하면은 살짝 어색할 수 있으니까 raw fish는 이제 category,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큰 개념 아래 sushi랑 sashimi랑 뭐 그 다음에 막 전반적인 이제 Japanese food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oh yeah, do you like raw fish?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를 좋아하니가 아니고 그러한 stuff를, 그러한 category를 좋아하니 예를 들어서 면류 좋아하니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세요. 회 좋아하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갈게요. 시작! Oh yeah, do you like raw fish? 한 번 더 시작! Oh yeah, do you like raw fish? Raw 할 때 턱이 살짝 내려가요. Raw, raw, raw 하면서 턱이 내려가는 거 그냥 raw fish, raw fish 하면 안 돼. Raw fish. 야, 요것도 얘기합시다. Fee, fee, fee. 피 할 때 바람이 나오시죠? 우리 윗니가 아랫입술을 홀드한 상태에서 바람이 훅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것도 H 사운드니까 아까 전에 fresh 했던 것처럼 그래서 fishy, fishy가 아니고 fish, fish, fish 이 뭐 바람이 두 번 나오죠? 피 할 때 한 번, 쉬 할 때 한 번 그래서 fish 사운드 자, 요거 신경 써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합시다, 시작! Oh yeah, do you like raw fish? 하니까요, of course, 물론이지 어제도 설명드렸죠? of course 하지 말고 뭐 of가 되는 거예요. of 다음에 course 하지 말고 course로 가시는 거죠. 요거 한번 자연스럽게 of course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줘야 돼요. 갑시다. 시작. of course. 시작. of course. 시작. of course. 자, 그래서요. 물론이지라는 건데 that is the first thing. 그 that is the first thing 한번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야라는 건데 first thing이 아니고 일단 for 땡기세요. for for 혀를 목구멍 쪽으로 넘기시고 나서 st thing에서 st 자연스럽게 우리 자음 세 개 연결되니까 가운데 있는 T 사운드를 날려서 first thing보다는 어떻게 돼요? first thing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that is the first thing. 이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갈게요. 시작. that is the first thing. 아, 이거 that is가 되면은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s 하면서 T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굴려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that's보단 TS 사운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that's 하면서 어제도 설명드렸죠? 윗니 뒤쪽에다가 혀를 딱 눌러준 상태에서 그 위로 바람이 강하게 사운드로 나가는 거 that's 하지 말고 that's 갑시다. 자, 그래서 that's the first thing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at's the first thing 한 번 더 시작. that's the first thing I want to 내가 하고 싶은 거야. eat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I want to eat 하면 뭐야? 내가 먹고 싶은 이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란 얘기죠. 그래서 I want to eat in Busan 해가지고 여기에 대시도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hat's the first thing that I want to eat in Busan이 되는데 eat in Busan 해서 전치사 앞에서 끊어지면은 eat in Busan이 될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뒤쪽에서 끊어지면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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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인 1인 1인이 아니죠. 1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1인이에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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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는 1인 1인 살짝 늘어져야 돼요. 왜? 내가 아까 전에 seafood 할 때 내가 살짝 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t 하지 말고 약간 살짝 늘려서
eat 사운드를 살짝 입모양을 살짝 찢어주면서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That's the first thing I want to eat in Busan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at's the first thing I want to eat in Busan에서 I want to가 돼도 괜찮고 아니면 I want to 두 가지 사운드 날 수 있겠죠?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자, 그 다음에 이 want to도 빨리 넘어가면은 I wanna, I wanna, I wanna, I wanna 하면서 이 사운드로 접근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wanna, I wanna 해서 I wanna eat in Busan, I wanna eat in Busan, I wanna eat in Busan 이렇게도 사운드를 접근을 받으실 텐데 That's the first thing I wanna eat in Busan을 이제 실생활에서는 되게 많이 들어보실 거고 요거 한번 빠르게 해서 I want to, I want to 한번 가볼게요. Of course부터 갑시다. 시작! Of course, that's the first thing I want to eat in Busan이 되는 거. 자, 그랬더니요. 우리 we have to, 우리 해야 해. Get, 그래서 여기서 또 먹어야 돼. 계속 지금 먹다를 get이랑 이 두 가지로 했는데 have까지 써줬으면 정말 paraphrasing 완벽했을 텐데 we have to get, 그 puffer fish 자체가 아예 그냥 보거래요. Puffer. 그래서 puffer예요, fur. P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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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ffer 사운드죠? 자, 그래서 we have to get 해서 우리 뭔가 get 먹어야 돼. Puffer, fish, sushi 해가지고 요게 조금 살짝 tricky 살짝 한 이유가 뭐냐면은 Puffer, fish, sushi 이게 조금 살짝 또 헷갈리죠? 약간 H 사운드. 그래서 요거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해봅시다. Puffer, fish, sushi 요거 한번 가볼게요. 시작! Puffer, fish, sushi 한번 더 시작! Puffer, fish, sushi 스시가 아니고요. 수시로 가요. 미국 애들은 수시 sashimi 하는 것처럼 sashimi, sushi, sushi 약간 이런 느낌이지 스시, 스시, 스시 하진 않아요. sushi, sushi에서 fish, sushi, fish, sushi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Okay, we have to get puffer fish sushi 한 번 더 시작! Okay, we have to get puffer fish sushi가 될 거예요. 자, what else 하면 여기서 else는 대체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딱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거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러면은 what else do you want? 나머지 너희가 또 원하는 게 뭐니? 나머지 원하는 게 뭐야? 딱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hat else를 어디에서 많이 볼 거냐면 what else, 나머지 거는 뭐야? 라는 얘기예요. What else. 그래서 what else do you want? 하면 뭐예요? 나머지 뭘 원해? What else do you need? 하면은 뭐가 더 필요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anything else를 되게 많이 봐요. Anything else 하면 뭘까요? 나머지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anything else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what else 하면 나머지 건 뭐? 라는 얘기고요. Anything else 하면은 또 나머지 거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else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something else 하면은 나머지 것들, someone else 하면 나머지 사람. 그래서 else 자체를 그렇게 뭔가 그런 식으로 딱 나머지란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what else보다는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사운드 나니까 what else보다는 어떻게 돼요?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사운드 만들어지죠. 그래서 what else do you want 해서 뭐예요? 나머지 것도 뭐가 필요, 나머지 뭐가 더 필요해? 남은 게 더 뭐가 더 필요한 거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하고 싶니? 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뭐 하고 싶어? 라는 거죠. 그래서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해도 되고 아니면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혹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끊어도 되고 여기서 끊어도 되고 여기서 끊어도 되고 이거는 It's up to you. 이거는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혹은 What else want to do do there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다 달려서 이거는 그냥 다 달릴 수 있죠. 그래서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So want to do there, want to do there, want to do there 혹은 wanna do there, wanna do there, wanna do there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실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사운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이렇게 사운드. 그래서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So want to do there 이를 다 달려버리는 사운드. 혹은 이거를 wanna 사운드로도 들어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What else do you wanna do there? What else do you wanna do there? What else do you wanna do there? 이렇게 사운드를 접근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달려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한 번만 더 시작!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요거 좀 어렵죠? 잘했더니요. Well, I brought here, I brought here. 여러분들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시죠? Rot이에요, rot? Brought. 그래서 brought가 아니고 brought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brought 하지 말고 brought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well I brought 해서 brought까지도 가지도 않고 거의 brought my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음 3개에서 T 사운드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bathing인데 bathing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bath 왜냐면요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 bath 이때 어떻게 돼요? bath라고 얘기하죠. bath
bath. 근데 이 bathing suit가 뭐냐면 bathing suit. 이게 bathing suit가 뭐예요? A garment에서 옷이래요. worn에서 뭐예요? worn for swimming 해가지고 swimming에 swimming을 위해서 입혀지는 garment래요. 그래서 우리 bathing suit가 이제 우리 수영복이 돼요. 수영복. 그래서 요거랑 또 많이 쓰이는 게 bathing suit 대신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그냥 swimsuit라는 표현이에요. swimsuit. 두 가지인데 자, 우리 일단은 정장을 슈트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슈트는 절대 안 돼요. 자, 슈퍼가 아니고요. super 사운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onsume이요. consume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섭취하다는 얘기죠. 우리 처먹는 애들이 누구예요? consumer가 아니고 consumer가 되죠. 그래서 섭취하다는 consume, 그 다음에 소비자는 consumer가 아니고 consumer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shoot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suit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su 사운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super, consumer, suit에서 웬만하면 수 사운드를 살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bathing 하면서 우리 돼지꼬리, 뭐야, 우리 bathing이 아니고 돼지꼬리 사운드니까 bathing, bathing, bathing 하고 나서는 suit. 이거 돼지꼬리 사운드 원래 가르쳐 드릴 때는 뭐 학교에서 막 그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We are in between에 혀를 살짝 메롱을 하고 거기로 그냥 살짝 그래서 bathing, ding, ding, ding 이렇게 사운드를 내라.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은근히 bathing suit 하는 사람들 그냥 bathing suit, bathing suit에서 살짝 윗니에 살짝 닿는 그 정도의 느낌이지 메롱까지 하기에는 살짝 귀찮아요. 그래서 요거 돼지꼬리 사운드를 너무 그냥 메롱까지 하려고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살짝 윗니에 살짝 닿는 느낌은 살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athing suit 혹은 swimsuit가 되는 거예요. 수영복을 바로 swimsuit에서 우리 suit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well, I brought my bathing suit to do some swimming이 되는데 swimming 할 때 swimming에서 ming까지 swimming, swimming, swimming에서 ming까지 가주시면 좋아요. 자, swimming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wimming 한 번 더 시작 swimming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바로 do some ing란 녀석이에요. do some ing는 ing를 하다 근데 그냥 do ing도 보는데 do some ing는 그냥 그런 걸 좀 하다라는 약간 좀 뭉퉁그려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do swimming 해도 상관없어요. do swimming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do swimming 해도 상관없고 do some swimming 해서 swimming 같은 거를 하려고 내가 bathing suit를 가져왔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swimming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swimming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래서 거의 like와 약간 조금 약간 비슷한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go로 바뀌어도 괜찮거든요. go some swimming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데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go 다음에 이렇게 go gerund에서 go gerund는 뭐냐면은 ing 우리 동명사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우세요. go jogging, go running, 그 다음에 go shopping, go swimming, go dancing, 뭐 go fishing, 그 다음에 go camping 요 정도 뭐 go biking 요 정도는 살짝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go 대신에 do를 쓰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do some swimming 해가지고 swimming 같은 걸 좀 하려고 내가 bathing suit 갖고 왔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o shopping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do go some shopping 하면 뭐예요? 쇼핑 같은 것 좀 한다. 쇼핑 같은 것 좀 하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쇼핑을 하다도 되지만 쇼핑 같은 것을 하다는 약간 좀 그런 뭉퉁그린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ell, I brought my bathing suit 하고 나서 쉬어 주시고 To do some swimm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ell, I brought my bathing suit 그래서 bathing suit, bathing 혹은 여기 ding 사운드가 약간 bathing, bathing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bathing 사운드 웬만하면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Well, I brought my bathing suit가 되는데 suit to do some swimming이 돼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요거처럼 달려가지고 여기처럼 어디였죠? 요거처럼 달려서 bathing suit to do some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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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well I brought my bathing suit to do some swimming 요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ll, I brought my bathing suit to do some swimming이 되는 거. 자, 그랬더니 Oh, Mark. 마크가 아니고요. Mar, Mar, Mar. 땡겨지죠? 그러니까 마크하지 말고 Mark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요거는 얘기했는데 ARY로 끝나는 거 우리 미국식 사운드는 ARY보다는 ARY 사운드가 많이 난다. 그래서 1어를 January보다는 ARY 사운드로 해서 January 사운드로 훨씬 더 January 사운드로 훨씬 더 많이 간다고요. January. So January. January.
January. Military 사운드는 어떻게 될까요? Military라고 하겠죠. Military. 자, 단어장, 단어라고 할 때 vocabulary가 어떻게 되겠어요? Vocabulary가 되겠죠? Vocabulary. Library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Library가 되겠죠? Library. Library. Dictionary는 어떻게 되겠어요? Dictionary. Dictionary가 되겠죠? Dictionary.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운드 나는 것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nary라고 사운드를 지금까지 배웠지만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은근히 airy 사운드를 대빵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January, January 둘 다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airy 사운드로 많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January가 되는 거. 그래서 a mark, it's January. 해서 야, 1월이잖아. It's too cold. 해서 too 형용사, too 동사가 되면 뭐라 그랬죠? 너무나 형용사 해서 too 동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it's too cold 해서 너무 추워서 to swim을 할 수 없어란 얘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배웠었냐면요. 여기서 배웠었어요. 자, 6월 18일 우리 저번 주였네요. 그래서 you are too young 해서 뭐예요? 너는 너무 어려 라는 얘기인데 아, 요거 내가 안 했구나. 맞아. 내가 그때 이날 너무 늦게 들어와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이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때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못한다고 그랬던 거구나. 자, 그래서 you are too young. 너 너무 어려. 그래서 너무 네가 너무 어려서 to worry about. 걱정할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you're too young to worry about your skin 하면 뭐라고요? 너가 너무 어려서 넌 걱정할 게 아니야. 자, 그럼요. 여기 너무 추우니까 수영하지 않아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t's too cold to swim in the sea가 되는데 cold to보단 dt가 붙어있으니까 cold to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swim in the sea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swim in 하면서 min 사운드. 그래서 얼굴이 민자인 그 min 사운드가 돼서 swim in 사운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swim in the sea 혹은 swim in the sea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A mark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 mark, it's January, it's too cold to swim in the sea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A mark, it's January, it's too cold to swim in the se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시작! Oh, I'm so excited that we are going to Busan. I love to get some fresh seafood there. Oh yeah, do you like raw fish? Of course, that's the first thing I want to eat in Busan. Okay, we have to get puffer fish sushi. What else do you want to do there? Well, I brought my bathing suit to do some swimming. Oh Mark, it's January. It's too cold to swim in the sea가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 주부터 토요일이랑 일요일 언제까지 쉴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은 다시 할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은 제가 좀 건강을 다시 되찾으면 다시 좀 주말에 좀 클래스를 좀 운영을 하고 일단 당분간은 조금 제가 좀 주말에 좀 쉬면서 조금 체력을 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말에 너무 노시지 마시고 네, 조금 복습을 조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너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원데이 클래스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